나는 그림 그리는 윤지영입니다. 어렸을 때는 항상 엎드려서 생활을 했었어요. 종이하고 연필 달라 그래가지고 입에다 물고. 꽃집에서 다 똑같이 않잖아요. 각기 다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, 연꽃이 먹고 하야라는 법, 뭐 핑크색이란 법 없지. 까매도 되고.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견이 되게 많거든요. 이게 뭐 할 수 있겠어? 제 그림은 편견을 깨려고 그렸어요.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영이는 내 길을 가는 중인데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. 돈 번다하게 살고 싶어요.